네, 안녕하세요. 네, 일반 생물학 실험 13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린 걸다 봤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로드 뭐 조금씩 늦은 거는 제가 다 고려해서 할 테니까, 어쨌든 저희가 가상 현실을 이용하여서 세포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해봤다가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했었고, 동물들이 실제로 세포 실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저희가 기말고사 대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숙제를 드리면서 이 가상실험에서 했던 세포실험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일반 생물학 실험을 해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치과의사로서 뭔가 조직을 다루고 치아 조직, 치아를 재생시키고 뭐 구강암 수술하고 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뭐 충치를 떼우고 잇몸치료를 하고 할 때도 그게 언더라인 메커니즘은 어떤 조직을 재생시키고 조직의 소단인 세포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든 뭐 꿰매든 아니면 치아 제로, 치과 제로를 넣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치아 조직의 재생 또는 뭐 암의 제거. 근데 이런 것들이 비단 마이크로 사이즈인 매크로한 그런 조직 단위뿐만 아니라 그 마이크로 사이즈인 세포 단위에서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실험에서 많이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세포 단위에서 어떻게 세포가 인지하고 움직이고 분화하고 염증 많이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그런 좀그 마이크로 사이즈, 마이크로 나노 사이즈의 환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게 되시면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저희 스킨 세포 밑에 여기 보이는 게 때, 우리 가장 표면은 이제 각질 세포라고 하는데 각질 세포 밑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있어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있는 데가 터져야지만 여러분들이 피가 납니다. 각질 세포만 가지고 피가 나지 않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몸을 가장 많이 이루는 세포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몇 단계에 걸쳐서 세포가 바닥을 인지하고 이 바닥은 현재 우리가 티슈 컬처 플레이트라고 해서 세포를 키울 수 있는 플라스틱 디쉬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몸의 어떤 ECM,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를 모사한 것이죠. 네. 물론 완벽히 모사는 아니에요. 플라스틱은 딱딱하고 우리 ECM은 물렁물렁하잖아요. 100% 모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방법론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끈매끈한 플라스틱 디쉬에 키운다. 그럴 때 단계가 세 가지가 있다. 이 화면을 한번 보면서 보게 되죠. 세포를 지금 바닥에 붙인 다음에 세포가 쫙 자라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분과 시간이고 분과 시간에 따라서 세포가 이렇게 쫙 조금씩 이렇게 뭐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이제 밖으로 좀 퍼져나가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세포가 바닥을 인지해서 어떻게 퍼지는가에 대해서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니셜 어테치먼트, P0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세포가 초기에 바닥에 붙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1은 Rapid Increasing Contact Area. 갑자기 좀확 늘어나요. 늘어나는 게 P1이고 그 P1 다음에는 Slow Contractly Spreading. Contractly의 말은 뭐냐면 이게 Contraction, 이렇게 약간 좀 수축 이완을 한다. 수축을 하면서 이동한다는 거죠. 수축하면서 퍼진다. 그냥 이렇게 쫙 퍼지는 게 아니라 뭐 조금씩 이렇게 살살살 하면서 퍼지는 거죠. 그걸 P2라고 해서 이렇게 P0, P1, P2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동영상을 이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케이크 자르듯이 이 단면을 붙입니다. 붙여서 0시간에는 이쪽, 300초에는 이쪽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같이 이런 그래프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세포의 직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Y축은 세포의 직경이고 그래서 P0는 거의 직경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붙는데 힘을 쓴 거고 P0부터는 길기가 이 정도 45도 되게 쭉 변하게 되죠. P2에서는 완만하게 변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씩 약간 결절이 있어요. 꿀렁꿀렁하게. 이 결절이 뭐냐면 세포가 컨트랙타일을 활용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이면서 확장되는 게 나간다. 이런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P0, P1, P2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우리가 있는 세포든 염증 세포든 파이브로블라스트든 오스테오블라스트든 치과 조직에 이르는 세포들은 모두 어떤 ECM을 인지할 때 이와 같은 P0, P1, P2를 거쳐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 P2 단계에서 이렇게 주위 환경을 더 확실히 인지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게 꿀렁꿀렁 하면서 주위가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주위 환경이 위아래 굴곡이 많은지 플랫한지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플랫한 PDMS에서 키우는 거와 PDMS는 한마디로 탱탱볼의 성분인데 이 여기서 키우는 거와 이 PDMS를 필라라고 해서 촘촘하게 약간 그런 원통형 구조로 놓은 거예요. 원통형 사이즈가 500나노미터, 0.5 마이크로미터고 이거를 뭐 수백 개 깔아놓고 그 위에 세포를 키운 것이죠. 그래서 PDMS가 플랫하든 이렇게 필라 구조로 이루든 세포가 표준하고 항상 비슷하더라 라고 해서 이게 필라를 뭐 0.5가 아니라 1, 2 마이크로미터 하게 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세포가 퍼져나갈 때 당연히 작용반작용을 이용하겠죠. 우리가 사람이 앞으로 갈 때도 바닥을 딛고 힘을 뒤로 주면서 앞으로 가니까 세포도 퍼지려게 하게 되면은 뭔가 뭘 딛고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딛고 앞으로 갈 때 얼만큼 힘이 필요한지, 어떻게 진짜 실제로 딛고 앞으로 나가는지 알기 위해서 이 필라를 세워지게 되면은 필라를 세포가 이렇게 인지하면서 딛을 때 필라가 이렇게 밴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얼만큼 밴딩이 되는가를 가지고 세포가 힘이 얼만큼 작용하였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현상을 이해할 때 몸에서 대놓고 현미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티슈컬처 플레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것이고, 이 플라스틱을 이용할 때 세포가 어떤 힘을 작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텐데 이 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대신해서 이렇게 필라라고 하는 뾰족뾰족한 구조를 두고 그 위에 세포가 지나가게 할 때 지나가는 현상이 플랫한 현상과 비슷하고, 그럴 때 어떻게 이런 힘을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필라의 휘어짐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툴을 가지고 우리가 세포 실험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요새 컨셉으로 이제 메케노바이올로지라고 해서 메케니컬 포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이올로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여러분 뭐 셀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일반 생물학 실험책에 많이 실려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해 가상 실험을 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이런 세포에 대한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대체를 할 수 있는 두 주 정도의 실험을 하게 될 거예요. 실험이라기보다는 어떤 논문 이해하는 데에서. 그래서 JDR이라고 해서 JDR이 치과 저널에서는 1등 저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4.9가 되는데, 물론 임팩트 팩터가 치과에서 높은 것도 있어요. 뭐 저널 페리온톨로지, 페리온톨로지 2000 이런 것들은 이제 치주과학, 한마디로 이제 잇몸 재생과 관련된 또 임플란트와 관련된 그런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가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논문을 많이 쓰는 게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겠죠.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건 영향력 지수로서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인용이 된다. 많이 인용이 된다는 것은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JDR, 또 제가 여기선 제가 수정을 못했지만 바이오머티리얼스라고 해서 생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체 현상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저널이 있습니다. 그 저널에, 두 개의 저널에 대해서 2017년 이후의 논문을 읽고 그 다음에 실험에 못합니다. 목적. 그 다음에 세포 실험 부분 결과 피규어 한 개를 골라가지고 매트리얼 메소드, 세포 실험 방법을 참고해서 설명을 하고 이 논문을 엔드노트 또는 맨델레이, 가르쳐드릴 맨델레이를 활용하여서 JDR이라고 하는 전업장단 리서치 스타일로 레퍼런스 달고 워드 파일을 제출하는데 두 장 이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웠던 카피킬러를 이용하여서 중보수 검사를 하고 PDF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즉, 두 개 파일인 워드 파일 두 장 한 거와 그 다음에 카피킬러 중보수 검사한 거 PDF 파일을 그 제출해서 제출하시는 게 기본고 대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고서 전에 배웠던 카피킬러 이용도 할 수 있고 엔드노트,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맨델레이도 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레퍼런스 달고 논문도 형식에 따라서 볼 줄 알고 그거를 특히 세포실험에 관련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카피킬러를 했고 어떤 논문을 서치했고 그 서치한 곳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한 걸 찾았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형식적인 면을 봐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해 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던 거를 활용을 해본다는 느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포실험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가상실험에서.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실제로 이 논문에서 세포실험 했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되어 있나 이해를 해보도록 한다. 이게 이번 두 가지 두 개 정도의 해야 될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일단 워드 파일을 열겠죠. 워드 파일을 열고 두 페이지 이내니까 자 제가 JDR과 바이오머티리얼을 말했는데 제가 바이오머티리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머티리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검색을 해보게 됐죠. 뷰 아티클을 해보게 되고 바이오머티리얼 저널에서 여러분들이 뭐 Search in the D 저널 해서 뭘 찾아볼까요? Dentin Regeneration. Dentin이 이제 치과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 중 하나고 또 Dentin, 뭐 에나멜. 에나멜을 재생이 거의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에나멜을 만들 수 있는 아멜로블라스트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는 치아가 나오면서 아멜로블라스트가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멜로블라스트가 가장 치아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밑에 쪽으로 어떤 이신을 만들어서 에나멜을 만들어요. 그리고 치아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뭐 치아가 씹혀야 되니까 아멜로블라스트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나멜을 만드는 아멜로블라스트는 없어지고 대신에 덴틴을 만드는 오존토블라스트는 치수라고 하는 치아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연조직, 연한 조직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덴틴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치주라고 하는 잇몸, 그 다음에 구강 상피 같은 거 다 만들 수 있게 되시죠. 그래서 이 뭐 여기 치실 때 뭐 구강이 이루는 세포를 치시고 리제너레이션, 세포 데미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좀 치과 쪽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틴, 뭐 뼈는 오스테오블라스트 또는 뭐 아까 페리오돈탈 티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오랄 케라티노사이트 그 다음에 뭐 리제너레이션, 데미지, 뭐 메커니즘 그런 걸 치게 되면은 여러분의 치과 쪽에서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 생물학적 실험이 기법에 수여하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2017년도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 키워드에서는 리파인 하는 거죠. 이렇게 20, 19, 18, 17을 리파인을 하고 이렇게 나와있게 되죠. 여기 제가 쓴 것도 있네요. 제가 쓴 논문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고 해서 제가 쓴 논문을 거기에 보게 될까요?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꼭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예시로 든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 저널 오브 덴탈 리서치나 바이오메트 논문을 보고 찾는다. 2017년 이후 찾았죠. 그 다음에 실험의 목적을 읽는다. 목적을 어떻게 읽느냐? 이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초록 요약문과 그 다음 인트로덕션 이 초기에 소개 관련된 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초록과 소개 글은 비전문가도 이해가 될 정도로 가장 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념을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찾아보세요. 위키피디아, 구글 찾아보시고 이해를 하는 만큼 하면서 이 실험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힘들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치과 대학 지금 1학년 들어왔고 1도 모르는데 뭘 아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힘들 수 있겠지만 내가 100%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50%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했냐를 찾을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파악을 좀만 했구나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간단해요.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든지 이 바이오머티리얼과 그걸 가지고 내가 치아에 관련된 재생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게 많죠. 아니면 치아가 뭐 구강 아가면 암이 있는데 암을 치료한다든지 암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거할 것이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뻔합니다. 뭐 치과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치과 치료를 할 때도 내가 캐리어스나 치아 우식이나 암은 제거하고 염증 조직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거된 조직을 필링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재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거면 재생이 다예요. 그래서 뭐 덴틴의 재생 그게 목적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제가 가르쳐드렸던 도서관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교회 접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런 이렇게 엘스비어 바이오머티리얼 JDR을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보기 싫다 그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PDF 파일로 다운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논문이 나오게 되고, 뭐 바이오머티리얼 임팩트 팩터가 10.3이죠. 10.3이고 국내에서 치과대 교수님들도 뭐 한 1년에 전국에서 한 10개 정도 쓰시나 이거를. 그중에서 저희 단국대가 두세 개 쓰고 있고요. 단국치대가. 그래서 바이오머티리얼에서 많이 논문 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머티리얼 저는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를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 내려고 하는 저널이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가 높고, 치과 쪽 저널은 JDR 같은 경우는 한 5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연구 같은 하게 되면은 뭐 치과 쪽 스페시픽한 아이템은 뭐 JDR에 내고, 좀 더 브로드하게 뭐 의사나 여러 가지 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사이언티스트 그런 좀 범용되게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은 이런 바이오메디컬을 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왕이면 임팩트 팩터를 많이 쳐주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혜영 학장님이랑 김혜연 원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써서 보시게 되면은 논문이 초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논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티클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2017년도 5월에 받았고, 5월에 제가 낸 거죠. 제가 냈고 요 저널은 받은 거예요. 받아서 그 다음에 리바이즈드 뭐 고쳐라. 그러니까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한 다음에 한 1개월 심사를 하고 1개월 뒤에 너 고쳐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쳐가지고 7월 6일에 냈어요. 낸 다음에 7월 9일 어셉트 그래 오케이가 되고, 7월 12일에 온라인 어벨러블 온라인 출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출판은 뭐 한 6개월이나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히스토리가 내가 언제 논문을 냈고 언제 리비전을 했으며, 리비전을 한 게 수정을 해서 그 리뷰어라고 해서 논문 내게 되면은 피어 리뷰 동료 뭐 국내든 국외든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리뷰를 해줘요. 리뷰한 다음에 그런 코멘트를 얻어서 우리가 코멘트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뭐 옳게 말한 것도 있고 그르게 말한 것도 있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메일을 씁니다. 이메일을 써가지고 네가 옳네 맞네 해가지고 수정을 많이 해서 이 논문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업그레이드 된 거를 다시 전화를 내게 되면 전화해서 오케이가 하는 것이죠. 그 오케이 하는 것을 저는 에디터가 이제 오케이, 노케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텍 인포메이션 나오게 되고, 키워드는 이 논문 전체를 읽는 키워드예요. 인펙티드 티슈, 감염 조직, 코 딜리버리, 함께 딜리버리 한다, 멀티 펑셔널, 다지다능하다, 안티박테리얼, 뭐 항박테리아, 박테리아 죽이는 거, 티슈 리저레이션, 교육 재생 해가지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키워드를 좀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좀 의미를 아시고 앱스를 읽게 되면 훨씬 잘 읽게 되고요. 인트로션을 읽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즉석으로 독해도 되시고, 구글 트랜슬레이션 하시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논문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섹션은 이제 매트리스로 나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런 분석했느냐 해서 넘어간 다음에, 이건 읽지 않고 일단은 그 다음에 리졸트부터 보게 되시면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보게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얘는 이 이미지는 어떤 재료와 관련된 거지 세포 일반 생물학 실험이 아니야. 넘겨. 여기서부터 뭔가 좀 세포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 생물학 실험에서 많이 하는 게 QPCR라고 하는 DNA에서 RNA 전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블랏이라고 하는 mRNA를 얼만큼 프로테인을 만드느냐, 단백질 발현을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백질 발현을 볼 때 어떤 마커라고 해서 밴드를 보는 게 있어서 그게 웨스턴 블랏이고, 단백질이 뭐 얼만큼 발현되느냐 이런 거를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ELISA라고 해서 어떤 나온 어떤 물질들을 어떻게 측정한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단백질 발현을 봐야 되는데 발현을 보는 방법이 웨스턴 블랏, 블랏이라고 하는 밴드로 보느냐, 블랏이 크면 클수록 발현이 많이 되는 거고 작으면 작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바이오케미컬 방법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염색을 한다든지 알칼린 포스파이드 액티비티를 잰다든지, 그래서 뭐 키트를 사든지 시약을 사든지 아니면 염색을 한다든지 형광염색 해가지고 발현량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 생물학 실험에서 하는 실험은 유전자 발현, 단백질 발현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골랐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읽어보시고 피겨트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 피겨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본문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다음에 아, 대략 어떤 느낌을 했구나 라고 알고, 이 피겨트에 관련된 얘는 QPCR라고 하고 ALP고 얘기는 C에 적혀있어요. ARS라고
적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익스피리언스 섹션을 가져가지고 여기 관련된 걸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보게 되면은 어디 갔을까? 뭐 여기 MR 익스프레션 나오죠. 온토제네시스 덴틴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온토제네시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MR 익스프레션을 보고 이걸 읽고 어떻게 실험했는지 그 다음에 by ALP activity도 나와 있고 ARS도 나와 있네요.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실험한 거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만큼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서 내가 이 세포 실험했을 때 어떻게 실험할 것인가 티슈컬처 플레이트라고 하는 바닥에 세포를 몇 개를 깔아서 얼만큼을 며칠 동안 키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미디어를 바꿔줬을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상상을 해봐서 정답은 없어요. 여기가 생략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한 만큼 또는 아는 만큼을 적으셔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겠다. 적은 논리는 내가 세포 실험을 할 때 이걸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살려서 작성을 해보시는 것이죠.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겨 2를 예로 들었고 뭐 피겨 3는 박테리아 실험이니까 건너뛰고요. 뭐 박테리아 실험이네. 네. 여기는 계속 박테리아 실험이라서 이제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고 서플리먼트라고 있어요. 이 보시면 이제 서플이라고 하는데 본문에 다 못 넣은 내용들을 서플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appendix라고 해서 뒤에 가시면 supplementary data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본문뿐만 아니라 supplementary를 이용하여서 읽어보시면 여기도 이제 세포 실험과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재료고 뭐 세포 실험이에요. 세포 실험이 있고 얘도 세포와 실험 관련된 것이고 얘가 이제 바이오 TM이라고 해서 전자이밍 사진을 활용해서 세포를 핵이 어디 있냐 내가 넣은 나눔자가 어디 있냐 이거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난 이걸 이해해 보겠다 해서 피겨 하나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해 못해도 돼요. 못해 못한 만큼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해보 하나만 피겨가 여러 개 있어도 하나만 해보시면 돼요. 논문 하나만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내가 한 이걸 한다고 하게 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제목을 쓰겠죠. 뭐 이정환을 쓰고 일반 생물학 실험 뭐 12주차인가요? 13주차 과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제목 그 타이틀 적고 그 다음에 저널 뭐 바이오머티리얼이냐 그 다음에 JDR이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아 연도 2017년도 이후라고 했으니까 17년도 이후에 나온 걸 적으셨고 17년도다 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항상 이 본문의 첫 페이지를 캡처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제가 많이 쓰는 양식인데 이걸 캡처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도구는 픽픽이라고 매우 좋으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픽픽이라고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쉬프트 프린트 스크린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거를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픽픽이라는 거 다운을 저는 많이 써서 활용하고 있고 픽픽을 해서 적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논문을 골랐고 그 다음에 논문 주제 논문 제목이 뭐고 저널이 뭐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논문의 목적을 공부한 만큼 적으시면 됩니다. 뭐 한 줄, 두 줄, 세 줄 괜찮아요.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한 피겨가 그림이 있으면 나는 피겨를 예를 들어서 예로 정했다. 얘를 일단 붙여넣기 해야지.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이 붙여넣은 거에 내용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다 하고 이걸 실험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실험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뭐 사실 몇 개 세포를 뿌렸고 며칠 만에 미디어 체인지를 했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상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뭐 사람들 참고해서 뭐 브릭이라든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실험을 똑같이 따라고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실험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페이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제한 둔 이유는 그냥 이해하는 만큼 컴팩트하게 적으시고 이런 것도 뭐 이미지는 좀 줄일 수 있겠죠. 줄이시게 되고 글자 크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10을 하시든 5로 하든 20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여기 해당된 레퍼런스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을 적으실 때 첫 번째 문장에 문단에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넣어야 됩니다.
넣을 때 제가 엔드노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하셨을 것 같고 멘들레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마 공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따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멘들레이를 그 구글에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멘들레이를 멘들레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제가 보내준 그런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멘들레이를 다운받고 인스톨하게 되시면은 멈추지 않겠죠? 참조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멘들레이가 떠요. 그래서 내가 인서트 하고 싶다. 이 어떤 사이테이션 인용할 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누르시고 누르면 멘들레이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멘들레이 활성화가 될 텐데 보이죠?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멘들레이 아이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엘스비어 멘들레이는 엘스비어에서 만든 그냥 무료 프로그램이어서 여러분들이 엘스비어 아이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고 이 멘들레이는 좋은 게 엔드노트는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멘들레이는 여러분들이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컴퓨터에서든 내가 그 레퍼런스를 업로드해 놓으면 여기를 항상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멘들레이에 인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일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파일을 다운을 받고 이 다운받는 파일을 그냥 여기서 던져요. 던지면 지가 알아서 딱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PDF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논문 읽을 때도 내가 중요한 게 밑줄을 긋고 하이라이트 하고 싶다. 이게 메모로 단다. 하게 되면 이런 게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컴퓨터, 다른 PC방, 다른 사람한테서 가서도 이거 열어서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걸 또 공유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랑. 그래서 이 멘들레이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다양한 기능들은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보게 되시면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사이트를 소개시켜 주셔서 거기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이 멘들레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인서트 하느냐. 그래서 멘들레이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여기에 넣고 insert citation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눌러보면 딱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아까 거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게 되면 돼요. 내가 넣을 논문이 뭐 덴틴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장해놨던 그런 곳에서 찾아줘가지고 이 논문 맞냐 니가 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또 레퍼런스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달고 그 다음에 단 마지막에 제가 엔드노트처럼 이렇게 인서트 비비오그래피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지금 하나만 달았는데 하나만 나오고 내가 뭐 연습삼아 이렇게 달고 싶다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뭐 또 만약에 나는 얘랑 이쪽에 달겠다 얘랑 얘를 달겠다 하게 되면 사이트 하게 되면은 두 개가 달리면서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스타일을 JDR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JDR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JDR 있으면 되고 처음에 없을 거예요. 그럼 more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get more 스타일 해서 general of 아니면 뭐 아까 biomaterial 해볼까요? biomaterials 여러분들이 아까 저는 JDR을 하려고 했는데 biomaterial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인스톨을 하고 인스톨이 되면 여기에 생깁니다. 바이오마테리얼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서 디스타일 하게 되면 바뀌게 되고 던 하게 되면 스타일이 바뀌죠. 바뀌었고 다시 내가 JDR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JDR을 누르면 또 JDR을 바뀌게 되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던 걸 활용해서 달고 이게 다 합쳐서 두 페이지 내에 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다 하면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좀 추격할 수 있죠. 간격을 좀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제거하고 하게 되면은 좀 타이트하게 해서 많은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여러분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흐름 이런 거 해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치과사가 될 때 내가 에비던스 베이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반 생물학적 관련돼서 이해하는 거 괜찮아요. 이해해야만 해요. 왜냐? 환자한테 어떤 증상을 설명했어. 근데 이거를 아 환자분 아픕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아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 환자들이 설명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해주면 푸덕푸덕합니다.
환자분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충치를 제거하게 되는데 충치를 제거할 때 가해지는 압통이 있고 그 다음에 충치를 제거를 다 하더라도 사실 세포 레벨에서는 충치인지 충치가 아닌지 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있는 충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뭐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충치가 그럴 때는 괜찮은데 정지가 안 될 경우에는 추가가 돼서 더 충치가 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충치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신경치료 같은 걸 하게 돼서 더 안 좋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그런 지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포실험, 세포적인 면을 강조해서 말씀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문가적인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뭐 투스 데케이 그 다음에 셀룰라 레벨 언더스탠딩 논문을 쳐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과학자들이 치과에서 출신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해 놨는지를 보고 공부한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런 걸 집중해서 한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교과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많은 논문들을 추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최신 지견은 거기 안 나와 있어요. 교과서는 보통 10년 전 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신의 지견은 여러분들이 논문 찾아서 알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해당 기술을 익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일반 세무학적 실험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치과에 관련된 재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치과뿐만 아니라 의과적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페이지 이내로 하시고 카피킬러 통해서 검사한 다음에 그 파일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글머그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세무나 실험의 테스크가 될 테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두 번 할 것입니다. 하시고 맨델레이 인스톨 관련된 거는 제가 다른 유튜브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구글 스칼라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